제가 오늘 전라북도에 있는 대둔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대둔산에 대해 안내문도 있고 여기서 지도가 있고 이 지도에 따라 등산을 하시면 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주차장이 있고 여기서 주차를 했고 우리 현재 위치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면서 계곡 타고 이곳으로 가서 이곳부터 등산을 하면서 구린 다리를 지나가서 마천대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올라갈 때 보시면 오른쪽에서 전부 다 식당들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등산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등산으로 왔는데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늘 주말이라서 다 등산하러 왔나봐요. 오늘 저기서 케이블카 타고 갈 수 있고 여기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겁니다. 이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왼쪽에서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서 대둔산 젤러리 있어요. 대둔산 사진들 여러 가지 사진들도 있고 그리고 맵표는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여기 맵표 사진들 벌써 표를 샀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케이블카 타고 일선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 왔고 지금 이제 전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런 야경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멋있는지. 이곳으로 왔어요. 지금 전망대 휴게소 있으니까 지금 커피를 좀 먹고 이제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있고 구름다리로 갈 예정이에요. 구름다리 지나서 삼성 계단으로 올라가서 마천대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구름다리로 거의 도착을 했고요. 여기를 지나가면 바로 구름다리가 보입니다. 지나가보자. 와, 얼마나 예쁜데. 저 오늘 이런 풍경을 보러 왔어요. 오이, what's up? Hello, what's up? Oh, where are you from? Hello, I'm from Berlin. 여러분, 우리 지금 구름다리로 지나가 있어요. 좀 무섭기는 하고. 그리고 이쪽이 삼성 계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마천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예정입니다. 풍경을 좀 보시고 여기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여기 와 보시면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도 좀 많고 오늘 주말이라서 사람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빨리 갈게요. 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금 15m 걸어가면 이제 마천대예요. 정상. 케이블카?
산 가져왔으니까 오른쪽이다. 빨리 가야죠. 계단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마천대가 보여요. 여러분, 대둔산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봐서 기분도 좋고 좋은 하루 보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왔던 길로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려왔어요. 케이블카 여기 50m 더 내려가면 바로 케이블카가 나와서 케이블카 타고 우리 주차장으로 내려갈 겁니다. 4시 40분에 출발하니까 엄청 여기서 구경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쭉 내려왔습니다. 이제 하산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 가서 거기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제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갈 예정이에요. 잘했고 기분 좋았고 이제 하산을 하면서 입구로 왔어요.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